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유벤투스와 리옹의 경기를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리옹이 홈에서 1대0으로 1차전을 승리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무승부가 나오거나 리옹이 승리를 거둔다면 리옹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승리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유벤투스가 1대0으로 승리했을 때는 스코어와 원정 다득점이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고 1대0을 제외하고 유벤투스가 1점 차이로 승리하는 상황에서는 리옹이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8강전에 진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벤투스는 무조건 두 골 차이 이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8강전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벤투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유벤투스는 디발라와 더글라스 코스타가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글라스 코스타는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유벤투스에게 중요한 것은 디발라가 100%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벤투스는 디발라가 없거나 부진할 때 공격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유벤투스의 전술을 보면 호날두와 디발라가 공존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디발라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디발라가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와 풀백 그리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까지 오른쪽으로 모여들고 결과적으로 유벤투스는 디발라를 중심으로 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상대팀이 유벤투스의 공격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측면으로 모여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날두에게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벤투스는 디발라를 중심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고 순간적으로 호날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할 때 호날두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디발라의 탈압박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호날두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호날두의 침투 능력까지 살리는 전술이었는데요. 이러한 비대칭 플레이는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의 패스맨만 봐도 디발라가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패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디발라가 부진하거나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유벤투스의 공격 작업에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발라가 없다면 오른쪽에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호날두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없는 건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공격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비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데 한쪽 측면에 선수 숫자를 늘리는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때 선수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하면 반대편 측면에는 공간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역습을 허용하는데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벤투스의 경기를 봐도 디발라가 없을 때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동시에 상대의 역습에 실점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사리 감독은 디발라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경기에 나올 수 없다면 디발라 대신 이과인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리 감독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지는 호날두, 이과인, 베르나르데스키 이 세 명의 선수로 공격 라인을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베르나르데스키 대신 램지를 투입해서 램지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램지를 기용하는 것은 시즌 초반 사리 감독이 호날두와 디발라의 공존이 어려웠을 때 시도했던 방법인데 램지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상대 수비수가 램지를 따라 움직일 때 호날두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유벤투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디발라가 부상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리 감독은 램지를 기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옹은 디발라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노려서 유벤투스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준비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도 리옹은 유벤투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역습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유벤투스를 상대로 플레이하는데 분명한 자신감이 존재할 텐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리옹의 전술 포인트는 이번 시즌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4-3-3, 4-2-3-1, 4-4-2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형을 사용하는데 역습을 노리는 경기에서는 3백을 바탕으로 경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6강 1차전에서도 중원의 김이랑이스, 투사르, 아우아르를 중심으로 3명의 미드필더가 5명의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형태로 단단한 수비 조직을 만들었고 역습 상황에서는 토코에칸비와 덴벨레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들을 활용한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두 선수 모두 좋은 신체 조건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능력도 훌륭하고 동시에 스피드도 빨라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능숙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토코에칸비는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인데요. 따라서 리옹은 역습을 전개할 때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면서 볼을 받아주고 다른 한 선수는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들이 서로의 역할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만큼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그리고 이때 아우아르가 순간적으로 전진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떨어뜨려주면 아우아르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바로 이러한 역습 패턴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1차전과 비교하면 선발 라인업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시즌 중반부터 십자인 대파열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데파이와 렌 아델라이드가 시즌이 중단된 기간 동안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특히 데파이의 몸 상태가 좋아서 지난 리그컵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출장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렌 아델라이드는 선발로 나오기에는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중원 라인에는 카케레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리옹군 부상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상태지만 1차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투사르 그리고 교체로 출전했던 테리에는 다른 팀으로 이적한 상태라서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벤투스와 리옹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유벤투스가 어떠한 공격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리옹이 1차전처럼 유벤투스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날카로운 역습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 경기를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